원주시가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각종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계약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가동보 설치 공사 계약이 부서별로 제각각이고 수억 원의 특허 물품을 수의 계약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술 심의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천에 처음 가동보가 설치된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을 맡은 환경과가 10억 원가량의 가동보 설치 공사 전체를 한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건설 방책과에서 원주천에 또 하나의 가동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같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동보 규모가 조금 작아진 것도 있지만 실상은 뭉뚱그려하던 계약을 시공별, 물품별로 세분해 진행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최근 관영관광지에 설치 중인 가동보도 토목과 가동보 설치 공정을 나누어 발주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물품은 금액 한도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를 설치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목과 전기공사까지 해당 공정에 포함할지에 대해 각 부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주에 다른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자재를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막힐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업체도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억 원 이상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기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나 이제 뭐 자문이라든지 사상이 생기면 저희 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게 결과를 이제 회신해 주는 거는 그렇게 위원회는 돼 있습니다. 일부 가동보 수의 계약 과정에서는 이런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 계약번호로 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그 뭐 별도로 심의를 하는 저 법령은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가동보와 사방댐, 비점오염 시설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이 불분명한 기준과 절차도 무시하고 이루어진 상황. 이 모든 것이 원주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라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